오늘 발표된 임상 결과를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셀트리온을 고점에 잡아 힘들다고 느끼시는 셀트리온 가족 여러분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저 또한 2019년 여름 그리고 작년 3월 많이 힘들 때마다 저만의 작은 도서관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며 버텼습니다. 오늘 그중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1일 30대 중반 유방암 환자의 글이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쓰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12년 전 취업을 하고 남친을 만나서 1년 정도 연애를 할 때쯤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기도 아니고 이미 진행성으로 암세포가 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하였지만 남친은 내일 나도 당장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의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친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5년을 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투병 당시 실비가 없었는데 유방암 HER2 인자의 표적 치료제인 허셉틴을 1회 투여할 때 400만원을 주고 맞았습니다. 그때 남친은 바이오시밀러 허주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오로지 적금밖에 모르던 사람이 셀트리온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남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암치료로 인해 골룸머리가 되었고 남친은 민둥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남자가 아깝다고 속닥속닥 거릴 때도 제 손을 당당하게 놓지 않아 주었습니다. 암 환자도 집에서 누워만 있다간 돈만 축 내면 남친이 부담될까봐 저는 항암치료하면서도 회사를 병행하였고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가발을 쓰면서 화장실에 달려가서 피토하면서도 숨겨왔습니다. 남에게 안 좋은 일 생기면 안주거리 삼아 씹어대는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유방암 투병 5년차 남친에게 프로포즈하였습니다. 암세포와의 5년, 오빠가 그때 당시 내 곁을 떠나갔다면 어쩌면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비록 나는 한쪽 가슴밖에 남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마음만큼은 건강하고 암을 이겨낼 강한 정신력이 있어. 20대를 암세포와 함께 해야만 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빠의 아내로 살고 싶어. 오빠, 나와 결혼해 줄래? 남친이 답변하였습니다. 6년 전 처음 널 봤을 때 이 여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맴돌았어. 암세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와야 했지만 이젠 내가 남친이 아닌 남편으로서 널 지켜줄게. 우리 그동안 남몰래 흘린 눈물 대신 결혼식에는 환하게 웃어보자.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시던 시부모님도 결국 손을 드셨습니다. 꾸준히 월급을 셀트리온에 투자하던 남친은 꽤나 손익이 발생하였는데 갑자기 2011년 12년쯤 공매도에 시달리고 갑자기 하한가 4번을 맞고 주식은 2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저희는 속상했습니다. 그치만 저도 신랑을 믿어보기로 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왔습니다. 2017년 9월 12만원을 찍을 때 남편에게 이젠 신고가 갱신했으니 우리 셀에서 정리하고 주식을 떠나자고 말했더니 7년을 버텨온 신랑이 처음으로 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사고 팔면서 모았던 2700주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가 팔고 난 2주 뒤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만원을 돌파하더라고요. 제가 신랑한테 너무 미안해서 속상해하는 신랑을 보면서 저는 며칠을 잠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도 없이 살고 있고 다들 분양권 피주고 사라고 주변에서 바보라고 하지만 셀트리온이 20만원 고점이라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동료들은 알리더군요. 신랑이 5만원 하던 시절에 셀은 20만원 갈 거야 입보람처럼 하던 게 드디어 왔고 저희는 집 사려고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1150주를 20만원에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셀트리온에 대해 이제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근래잡이도 읽어보고 회사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5천만원을 예금 해약하여 어제 30만원에 165주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이젠 7년 만에 매도한 것에 대한 사죄로 장기 투자자의 길로 저희 부부도 버틸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말하면 집도 없이 미친 짓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몇 년 전 신랑이 하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나도 언젠가 셀로 돈을 번다면 너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돈 없는 암 환자들과 셀에 대한 믿음으로 그 힘든 네 번의 한가를 같이 울면서 겪었던 주주들에게 꼭 작은 것이라도 베풀 거라고 말입니다. 이젠 어떤 시련이 와도 주변에서 어떤 욕을 해도 저희 부부는 셀트리온의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주식을 사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주주분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쓰여졌던 글이고요. 이 산모는 건강하고 이쁜 아기를 얻었습니다. 한쪽 가슴으로 모유 수유하는 사진이고요. 저의 작은 도서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